여러분 광고 보시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워낙에 뜨거운 시장이죠. 중국 이야기 제가 이미 뭐 여러 번 해서 제가 개인 방송에서도 맨날 중국 얘기하냐라는 그 타박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 옆 나라가 지금 큰 변화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 또는 20년 내 아마 최대의 변화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사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오늘 아마 그렇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의 말씀이 조금 더 귀에도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알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 옆나라 오 이렇게 뭐 항상 주목을 받았지만 어떤 뜨거운 주목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중국 정부가 올해 그 8월 초에 있었던 베이다오 회의에서 예. 3일간 격론이 벌어졌는데 뭐 세계 언론들 같은 걸 취재하려고 했지만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회의 못 들어가죠? 예, 그래서 예. 8월 17일 날 이게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앙재경회의라고 하는 데서 경제정책 방향을 이제 전환하는 이런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내용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2049년까지 그러니까 중국이 건국 100주년까지 국민 전체를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들이 이때 담겼다고 합니다. 네. 공동 부유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는데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40년간 중국이 세계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왔던 게 등소평의 선부론이었는데 네. 이것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이제 공동 부유론을 가지고 중국을 이끌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는 기업들은 앞으로 고수익을 추구하지 말고 그리고 부를 사회에 환원해라 그리고 소득 분배 질서를 다시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시로 봤을 경우에 기업들 같은 경우에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서 고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한 이런 기업 집단인데 이런 기업 집단이 중국에만 158만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8만 개를 국유 소유로 하겠다는 의사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도 추구하지 말라고 하니까 세계가 깜짝 놀랐던 것이고요. 또 우리도 이거와 관련해서 증시가 널뛰기 장을 보였던 원인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 1순위가 부자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정책을 쓰게 되고요. 격차 확대에 따른 중국사의 불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유층들 그리고 기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때리기에 나서면서 중국 공산당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갑자기 일시적이나마 패닉 국면에 빠졌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그 지난 40년간 등소평 시대 이후로 선부론 먼저 부자가 되자 그래갖고 중국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 경제의 어떤 축이 됐고 원동력이 됐는데 그것도 잘 나갔잖아요. 그 덕분에 G2까지 가고 뭐 미국을 따라잡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방향을 잘 나가고 있던 와중에 확 도는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경제 성장을 통해서 격차가 너무 확대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소위 말해서 소득 상위 20% 같은 경우에는 소득 하위 20%보다 무려 전체 자산이 10배 이상 된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소수 1% 부자가 중국 전체 부의 30% 이상을 가져가는데 문제는 이런 통계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마사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도 소수에 의해서 중국 경제가 이끌어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게 중국의 지니계수라고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지수를 보면 1에 가까울수록 완전히 불평한 사회가 되고요. 0에 가까우면 완전 평등한 사회인데 중국은 2019년이죠. 얼마 안 됐는데 이때 0.465가 나왔습니다. 마사지한 수치인데도 이 정도 나왔는데요. 0.465라는 것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가 0.34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하니까 중국에서는 현재 대규모 시위들이 있는 거고요. 젊은 층들이 당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의 진위 개수는 현재 코로나 이후에 사회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실업 문제로 인해서 서부 언론들 같은 경우는 0.6까지 올라갔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해서 공산당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부자나 기업에 대한 좀 더 공세적인 정책으로 이제 돌았을 거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가 기준으로 했던 도덕적 잣대를 넘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련된 밀접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 게, 그럼 뭐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도덕적 잣대로 때린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최근에 뭐 기업가나 뭐 어떤 정치인 뭐 이런 분 말고 연예인도 막 퇴출이 되고 뭐 이런 저런 요건으로 뭐 연예인 팬덤도 못 나온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연예계를 이렇게 좀 때리는 이유가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 퇴출 작업이 일어나는 건가요? 네,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중앙재경회의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부자가 되게끔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소위 말해서 정신문화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애국주의 그리고 공정이라는 가치관을 들고 나왔고요. 성신 그리고 자기가 신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요. 또 선한 가치관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에 자본가라든지 반동분자에 대해서는 고깔모자를 씌워서 심하게 타박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인지도 높은 연예인들 대상으로 해서 선한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다. 또 한국의 K-POP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해서 팬덤 문화를 형성하고, 이게 소위 말해서 중국의 애국 국주의 가치관이라든지 사회주의 가치관에 저해한다고 보고서 여기에 대해서 때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1번 타겟이 중국에서는 저우장룡이라고 해서 그 절강성에 있는 당 서기를 제일 먼저 숙청 작업을 했습니다. 당 그 저장성의 그 항조시 같은 경우에는 시주석의 정치적 고향인데요. 네. 여기에서 자기 우군들을 먼저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디디 출신과 관련된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연예인들 작업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전 엑소원 멤버인 우이팡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결혼을 했는데 또 두 살짜리 어린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과 물납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최소 10년이나 많을 경우 사형 집행도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몰렸고요. 또 자오웨이라 그래서 황제의 딸 보셨죠? 네네네. 그리고 적벽대전의 여자 주인공이었던 자오웨이. 예, 예. 네, 자오웨이 조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수억 원 탈세 혐의로 해서 현재 일설에 따르면 프랑스로 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일설에는 아직 그 중국에 잡혀서 이거와 관련된 시인 조서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오웨이 같은 경우는 동영상 플랫폼에서 다 내려졌고요. 또 알리바바의 마인 같은 경우에 홍콩에 그 알리바바를 상장할 때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큰 돈을 벌었고, 그리고 엔트 그룹의 상장 때 무려 그 어머님 이름으로 해서 5억 유엔 이상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와 관련해서 적발이 됐는데, 문제는 이런 사정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마인과 관련된 기업인들 대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연예인, 감독, 문화인들 같은 경우에 중국이 주장하는 애국주의라든지 중화민족주의 그리고 시진핑의 그 공산주의 사상관하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차없이 이번에 사정 작업에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 때문에 스타들 같은 경우는 진짜 종말을 맞는 스타들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아니 소장님, 그 경제 정책으로 성장이냐 분배냐 뭐 그래서 뭐 어느 쪽을 조금 강조하겠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정신적 뭐라고요? 뭐 정신을 바르게 하겠다? 뭐 이런 걸로 그 자신들이 보기에 뭐 문란하다고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적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어떤 연예인들을 때려 잡는다는 건데, 이게 좀 옆에 있는 자유주의 국가인 저희 우리나라에서 보기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상도 아니고 연예인을 때려잡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자오웨이 저도 그 사진 봤거든요. 제가 아는 배우기도 하고, 저는 프랑스로 간 줄 알았는데 갔다 안 갔다도 모르고 지금 중국에 잡혀 있다는 썰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게 확정이 된 게 아닌가 보네요. 예, 지금 누구도 이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그 사진을 공개한 사람은 없는데요. 이 때문에 판빙민처럼 일설에 의하면은
정부에 그 구속이 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자술서로 쓰고 엄청난 그 부를 토해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중국에서 이런 연예계 숙청 작업들 같은 경우는 스타들뿐만 아니라 뭐 플랫폼이라든지 팬클럽 문화라든지 문화 예술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회주의 그 핵심 가치라든지 청소년들에 대한 정신 건강에 악영향 끼친다는 그 명목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카르텔들이 대부분 장점인의 일가족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상하이 방인데 장점인의 손자 같은 경우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과 관련해서 영화라든지 가요 쪽에서는 거의 그 뭐라 그러나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거와 관련해서 뭐 정칭홍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유명한 마쿠 실세가 있는데 상하이 방의 2인자였습니다.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아들이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난번에 상무위원을 했던 루인상 같은 경우에도 동생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하면서 마인이 그 알리바바의 픽처스에도 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또 마인 픽처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이영걸입니다. 싱가포르 국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거와 관련 조사가 들어가면서 이영걸도 연예계에서 퇴출 대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중국에서는 해외 국적자들이 중국에서 활동해서 많은 그 부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경계하면서 이거와 관련된 퇴출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미국 국적자인 루이페이라든지 환웨이버, 왕용, 또 캐나다 국적자인 그 세팅펑이라서 한국말로 해서 사정봉이라는 친구죠. 사정봉. 네, 이 친구도 지금 들어가 다 걸리기 그러니까 그 뭐든지 걸면 다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대만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야기를 했다든지 홍콩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화 시위를 지원했던 류덕화, 주윤발, 양조위도 지금 이미 퇴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영화계뿐만 아니라 지식인들까지도 대규모 좀 사정 작업이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 영업장들이 이제 상당 부분 낮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인 그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그 BTS라든지 네. 그러니까 팬클럽 같은 경우에도 60일간 내리게 돼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기 블랙핑크인가요? 그 친구들도 그 친구도 지금 30일간 팬클럽이 중지돼 있고 한류와 관련돼서는 거의 30일간 정도 팬클럽이 모임을 못 가게 돼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그 사정 작업에 따른 문화계 그 빙하기가 오래 간다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K-팝 같은 경우는 콘텐츠라든지 그 새로운 그 유행을 선도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 반사 이익을 한동안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시장을 잃더라도 다른 아시아 시장이라든 다른 시장에서는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 얼핏 생각하기엔 중국이 저러면 뭐 한류 스타들 중국 가지도 못할 것 같고 이거 뭐 활동도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걔네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딴 데는 오히려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드 이후에 한 4년간 그 중국에서 공연이라든지 영화가 상영이 안 됐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게임 판호 같은 경우도 신규 발급이 중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제재 조치가 있더라도 뭐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화를 시켰고요. 또 수익원 다변화도 시켜놓은 상태고 그리고 또한 많은 그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단순히 공연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중국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중국말로 하니까 사실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미영걸이라든지 뭐 주윤발 아저씨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저희가 되게 잘 알지 않습니까? 이미 사실상 행방불명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뭐 출연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저기 공식적인 출연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중국의 많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그 출연료 같은 경우에도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받아왔는데 이것도 이제 대폭 삭감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팬덤 문화도 사라지게 되고요. 또 이거와 관련된 그 공연료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다 시장을 장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연예 산업들 그리고 영화 그리고 문화계 이 사정이 이제 앞으로 다른 곳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기업들과 관련된 공동 부유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소위 말해서 뭐 한 50여 개 큰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금융 산업들 네. 같은 경우에는 주룽지 총리 쪽 라인들이 거의 잡고 있는 거고요. 또 원자바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전력 산업 같은 것도 있고요. 나머지 그 상하이방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뭐 그 통신 산업이라든지 또 군수 산업 또 해운 산업 뭐 이런 쪽이 진출되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대규모 숙청 작업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외부의 충격에는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네. 아무래도 일당 체제다 보니까 바로 정부가 예산을 지출한다든지 경기 부양을 위해 서 부동산 산업을 좀 육성시키고 규제를 풀고 그러면 경기가 좀 좋아지는데 다만 내홍 그러니까 내부적인 변혁이 일어나면 중국 경제는 심한 좌절을 겪었던 적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4천만 공무원들이 교체가 되고 그리고 국유기업의 주요 간부들이 싹 교체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도 줄어들게 되고요. 인사 문제로 인해서 상당 기간 중국은 그 암흑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이게 바로 대약진 운동이 일어난 1958년도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그 아무래도 그 가뭄이 들면서 3년간 4천만 명이 굶어 죽는 사건도 있었고요. 1965년서부터 70년대까지 일어났던 문화 대혁명 기간에도 네. 이런 그 상당히 큰 혼란, 이것뿐만 아니라 그 천안문 사태 때도 상당히 커다란 좌절을 느꼈는데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정권이 바뀌는 시절에 여기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국유 기업체 각종 그 민영 기업체 간부들이 각 바뀌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와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과 더 격차를 벌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점에서는 한편으로는 저는 좀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쟁자가 열심히 뛰는 줄 알았더니 뒤로 뛰고 있는 지금 뭐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 거죠? 뒤로 뛰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주저앉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지금 잠깐 쉬다 보죠. 가겠다고 네. 앉는 상황.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현재 우리한테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중국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열심히 좀 뛰고 우리만 앞으로만 제대로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기업이 많은 고용을 창출해 준다면 한국 경제는 제2의 붐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나 일본을 비교했을 때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옆 나라 뭐 일본도 사실 뭐 총리 바뀐다고 하고 좀 정신이 없고 아베 총리도 물러났고 스가 총리도 위태위태하시고 사실상 뭐 퇴임을 발표하신 건 네. 마찬가지고 중국은 아예 주저앉고 있으니까 저희가 토끼처럼 팍팍팍 뛰어가면은 제2의 붐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만 제대로 설정하고 기업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상관하게 뭉쳐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향후 어떻게 밑그림을 그려나가느냐가 향후 우리의 30년 미래를 보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다. 예, 중요합니다. 근데 소장님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산업 분야를 특정 파벌이 좀 잡고 있다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한데 뭐 연애... 이미 잡고 있습니다. 30년 전서부터 네. 소위 말해서 태자당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홍2대 그러니까 그 관2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대를 물려서 공무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자는 또 부2대라고 해서 기업인들을 또 인수인계하는 거고요. 홍2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저기 홍을 따이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대물림하는데 사실상 중국의 그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해서 그 공산당을 건국한 이런 자제들 태자당들의 자제 귀족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중국 안에 기업으로 이야기해서는 CEO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임명을 하겠지만 그 안에 모든 이사진들은 이런 홍2대들 관2대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버티는 한 중국 경제와 관련된 이런 그 부정부패라든지 소위 말해서 그 정경동맹이라죠. 나의 권력 너의 부를 같이 사가지고 같이 잘 살아보자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거와 관련된 대숙청 작업들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중국은 대혼란기에 지금 서서히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또 측면에서 보면 지금 70세인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도 뭐 앞으로 상기는 보장이 되지만 건강상 4기, 5기까지 갈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중국은
상당한 내용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뭐 공동부를 내세우긴 했지만 이런 산업계에서 연예계를 숙청한다든지 뭐 금융계 부동산계 손을 뻗치는 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귀족 정치에 가까운데 이런 파벌 세력을 숙청한다든지 손바뀜을 위한 행동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산업들에서 상당히 내용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동부유가 많은 그 기업인들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30개의 기업인들이 이제 CEO들이 자진해서 하차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뭐 탄센트라든지 디디 출신 이라든지 뭐 그 중국을 대표하는 내노란 기업이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158만 개 민간 기업들이 이제는 반국영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국영 기업의 자회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 CEO가 교체가 되고 공회라고 해서 노조가 있는데요. 네. 이 노조가 실질적으로 중국의 모든 그 기업들의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당의 지침대로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 중국의 새로운 혁신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혁신이 사라지면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고 소득이 또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거와 관련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위축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중국이 생각지도 못했던 회색 코뿔소가 출현할 수도 있고 오늘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블랙스완이 찾아왔다 그래가지고 네. 세계가 지금 놀랐는데요. 시 주석 같은 경우는 지난 2년간 중국의 예상치 못했던 이런 변화로 블랙스완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검은 백조가 실제 천안문 광장 국기 개영대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뉴스입니까? 예, 실제 뉴스입니다. 그래서 중국 안에서는 이것 때문에 매우 놀랐는데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 베이징 동물에서 날라온 것은 아닌가 해서 베이징 동물원에 가서 블랙스완을 체크했는데 숫자는 맞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날라왔느냐. 그래가지고 중국 안에서는 그 예상치 못했던 큰 충격이 오는 것은 아닌가 해가지고 중국이 워낙 놀랬다고 하면 그만큼 중국 사회 자체가 불안하다는 거죠. 야, 그러면은 중국의 지금 빅테크 어떤 CEO들이라 그러면 가장 혁신적인 중국의 인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두 명이 물러나는 게 아니라 무려 30개 이상의 CEO들이 올해 말까지. 예, 올해 말까지 젊은 나이인데도 다 물러나고 뭐 150만 개가 넘는다는 그런 어떤 혁신적인 기업들이 반국유화 상태가 되고 그러면 중국이란 나라가 생각보다 앞으로 가지 않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경제적 타격이나 성장성에 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이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공동 부유 자체를 보면은 소득 분배 정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근면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게끔 귀의 평등을 주겠다는 철학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양질의 교육을 주겠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숙제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시험도 이제 안 치게 되고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발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제도를 충실하게 갖춰주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제도가 충실해 준다면 그 돈을 어디서 빼겠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4천여 개가 넘는 군이 있는데요. 이 군들 중에는 재정 상태가 적자인 군이 한 20% 정도 됩니다. 이 20%라는 거 공무원 월급도 못 준다는 거죠. 네. 중국에서 대도시를 제외놓고서 나머지는 상당히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의 균질화 그리고 근로의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민영 기업을 두들겨서 때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시장 메커니즘까지도 혼란을 초래해야 되는데 이제는 앞으로 이제 2차 분배, 1차 분배, 3차 분배 들어가면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세수를 더 늘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재산세를 늘린다든지 개인소득세에 대한 과표 수준은 네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중국에서는 대도시에 부유하다고 보는 사람이 5천 위엔에서 한 7천 위엔 정도가 되는데요. 이상이 됐을 경우는 과표가 엄청나게 된다는 한 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네. 또 증여세도 중국에서는 도입하게 되고 또 부자세 도입은 안 하겠지만 언젠가는 또 시작을 할 거고 또 그 자발적인 기부를 안 하면은 또
두들겨 패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패는, 예. 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눈치는 빨라야지 중국 사회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부하는 액수들을 보면 천문학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부를 다 내놓게 되니까 이제 활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잖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이 현재 그 신생아 출생률이 0.7에서 0.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 출생률 사회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부동산 버블도 어느 정도 못하게 되고 부를 뺏기다 보니까 부의 그 분배도 나중에는 재원이 없어서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중국 사회 자체가 활력이 떨어지면서 해외로 많은 자금들이 이동하는데 대표적으로 현재 뭐 뉴질랜드라든지 호주 시드니라든지 미국 같은 거 뉴욕이라든지 LA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중국 그 부자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집값을 올렸는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올라갈 나라가 아닌데 작년에 무려 18% 가까이 올랐다는 거죠, 집값이. 네.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가 10% 이상이 되고 또 한국에서도 보면 강남 쪽에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주택을 사는데 또 제주도도 좀 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내년에도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차피 중국에 갖고 있으면 잃거나 뺏길 수도 있으니까 네. 차라리 가격 불문 나와서 뉴질랜드에 있는 집을 사겠다, 네. 미국 뉴욕의 집을 사겠다,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뭐 뉴질랜드까지 중국 공산당이 찾아올 리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편히 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국의 어떤 이런 정부의 이런 정책은 사실 옛날에 공산당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 이 발전이 없고 물론 뭐 분배를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성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결국 말씀하신 대로 시험 안 보면 누가 공부를 하겠냐. 그렇게 다 내놓으라 그러면 누가 돈을 열심히 벌고 누가 혁신적인 걸 하겠냐. 이 함정에 빠져서 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뭐 그럼에도 이걸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발전 과정에서는 합법과 비합법 딱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버는 건데요. 이것을 다 불법 소득으로 이제 취급한다는 거죠. 또 비테크 기업인들을 지금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자산을 몰수한다든지 또 기부를 강요한다든지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수틀리면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피해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수탈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지 하지만 시장경제는 사라지고 사회주의만 남은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할 것이고 어떤 외국 기업들이 그에서 남아서 중국 사회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서 영속적 기업을 하겠느냐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찌감치 핸드폰 같은 경우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인도나 다른 나라로 지금 공장들을 뺐고요. 그리고 반도체 공장도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베이징의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공장도 지금 축소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기업들도 대부분 이런 식이니까 다른 세계적인 기업들도 많은 이탈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야, 우리 생각보다 그 여파가 그냥 단순한 선언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데 시진핑 주석의 나이가 좀 많지 않습니까? 70세라 그러면 3년임 하시면은 뭐 그래도 75세인데 4년임 5년임을 만약에 나이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후계자 문제가 어떻게 불거졌을 때 와, 이 혼란이 지금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감이 안 오거든요. 시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12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시주석이 어디를 홍콩에 갔을 경우에 홍콩에서 그 암살 시도가 있어가지고 아예 이제는 홍콩에 들렸다 해외 돌리면 호텔 그 호텔 전체를 비울 뿐만 아니라 마주 보는 건물까지 다 아예 비우고 이거와 관련해서 24시간 헬기로 떠고 그 수행 그 경호 인력들이 아예 에워싸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안에서는 그 시주석 같은 경우에 나이상의 이런 그 암살 시도도 있지만 정적들로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전인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갑자기 30분 만에 보조해주는 그 차 따라주는 여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직원이 그냥 교체가 될 정도로 암살 시도가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30분 전에 암살 위험 때문에 여직원을 교체했다? 네.
그것뿐만 예. 아니라 현재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 고지혈증에 심장까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돼서 상당히 위태롭고요. 또 어느 오래 앉아있다 일었으면 좀 현기증을 느껴서 제대로 걷지를 못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경호원들이 항상 늘 부축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더 오래 가면 안 되는데 이거와 대비해서 후계자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부주석직을 현재 시주석은 아예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강 상태가 이상이 발생해서 후계자가 없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또 건강 상태가 계속이 되더라도 지금같이 중국의 반대파들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계속적인 해외 언론을 통해서 시주석 가족들에 대한 재산 문제라든지 측근들의 재산 그리고 그 불법적인 이런 행태 그리고 소위 말해서 여자 관계들이 지금 계속 영국이라든지 미국 쪽에 계속 투서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계속 보도가 되는 것도 이런 정적들로부터 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뭐 이 외부에서는 모르는 뉴스들이 상당히 중국 내부에서는 많이 뭐 진행이 되고 있나 보네요. 무슨 권력 힘 간의 다툼이라든지 뭐 투서 얘기까지 하시니까 지금 절대 권력이긴 하지만 저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 쪽에서는 뭔가 좀 꿈틀이라도 하는 모습이 좀 뭐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상당히 좀 심각하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주식회사로 위해서 주주총회가 1년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 주주총회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그 간부들을 싹 교체를 하는데 내년 10월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거죠. 시주석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에 올해 중에 12월까지 자신이 제3기 임기를 확정하든지 전인대에서 내년 3월에 확정하든지 좀 앞당기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소위 말해서 시 주석의 그 정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 방이라든지 공천당 파들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반발을 하는데 그 대신 그 시 주석 같은 경우는 공천당에게 일정 부분의 지분을 주고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정적으로 느꼈던 사람이 바로 장점인 쪽이었기 때문에 장점인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 방들 같은 경우는 대적인 그 숙청 작업들을 계속하고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자신의 수족들을 항조라든지 그 절강선의 주변에 그 있었던 왕치상의 측근들 같은 경우는 먼저 쳐내고 이제 그 본보기로 다른 그 파벌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대숙청 기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대숙청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정책 다툼이나 어떤 뭐 이데올로기의 문제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귀족 정치에 가까운 파벌들 간의 숙청 여부 서로 싸움이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에 안에 또 다른 사실적인 솔직한 그런 내용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중국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눈치가 빨라야지 중국에서는 돈을 벌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빨리 시진핑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각을 세웠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1천억 위엔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원을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농촌이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초기에서는 써달라고 그냥 쾌척을 하고요. 텐센트 마하톤 같은 경우는 500억 위엔을 냈는데 이것도 부족한 거가 같아요. 그래서 500억 더해서 1000억 위엔을 또 쾌척하고요. 외식 배달 업체인 메이투안 같은 경우에도 175억 위엔을 주식을 내놨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판도도 창업자인 황정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CEO직을 내놨는데 자신이 아껴뒀던 비상금이죠. 120억 위엔도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메이디 정계 그 허상젠 그리고 헝다그룹의 슈자인 그리고 샤오미의 그 CEO 레이젠이라든지 바이트댄스의 장이민 같은 경우에도 거금을 지금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돈 자체가 소위 말해서 시주석한테 항복하겠다 그리고 기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다들 판 가르기를 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눈치가 빠르게 예. 되는 쪽으로 좀 붙어야 빨리빨리 그래야 살죠. 그래야 살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질문에 제가 반도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예예 저희가 뭐 내용이 너무 제가 모르는 사실은 이런 어떤 안에 있는 깊은 내용까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뭐 따로 다시 시간을 한번 잡아서 다시 한번 모셔서 나머지 질문도 마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이셨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2부에서는 뭐 중국의 지금 어떤 파벌 상황, 그리고 공동부여에 대한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겉으로 아는 것보다 안에 들어가면은 더 치열한 저런 어떤 다툼이 있구나라는 거를 몰랐던 부분을 정말 많이 알게 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광고 보시고 3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우리 장우석 부부장님과 힘차게 한번 또 시작해보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